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전국농민회 사무총장을 체포했습니다. 도내 진보단체들은 공안몰이를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경찰과 국가정보원 관계자 10여 명이 한 남자를 둘러쌉니다. 이들이 체포에 나선 사람은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. 편하지 말아주세요. 오늘 오전 8시 반쯤 당사 이전을 위해 출근한 박 위원장을 미리 잠복하고 있다 체포영장을 집행한 겁니다. 이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국정원 관계자들, 경찰 관계자들 숫자는 11명이 바로 여기서 강제 연행을 하려고 하고. 국정원은 비슷한 시각 제주공항에서 전국농민회 고창건 사무총장도 체포했습니다. 두 사람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. 국정원은 이미 지난해 12월 두 사람의 집을 압수수색한 바 있지만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. 도내 32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정부가 진보단체들을 표적으로 삼아 불법적으로 피의 사실을 공표하며 여론재판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더 인간다운 세상, 더 평등한 세상, 통일된 세상을 꿈꾼다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 윤석열 정부의 극악무도한 이 폐륜 정치, 폭력 정치,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. 지난해 11월부터 세 차례 이어진 압수수색에다 기습적인 체포까지. 국가정보원의 이번 수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의문과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.